경주시 양남면 관성 수경 농장 식당. 이 장년층 이상은 과거 가난했던 시절 보리밥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쌀이 뒤에 보리를 혼합해서 먹거나 거친 식감의 보리로만 밥을 지어 먹었던 그 지긋지긋한 가난의 기억 때문에 보리밥이라면 그리 호의적이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웰빙 열풍이 불면서 보리밥은 건강식품으로 평가받기 시작했고, 일부러 보리밥을 찾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주시 양남면 수렴리의 관성 솔밭 해변에 관성 수경 농장 식당은 고집스럽게 보리밥만 20년 지어온 곳인데요. 이상희 사장은 남편과 양남면 신설이의 약 600평에서 700평 정도의 농장에서 상추를 수경 재배하면서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농장에서 생산되는 상추의 양이 상당해서 새벽 시장과 농수산물 시장 등에 납품하고도 남을 정도였는데, 이 사장은 청정 무공의 상추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건강식품인 보리밥을 지어 소비자들과 나누고 싶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관성 수경 농장 식당에는 메뉴가 단출한데요. 보리밥이 주 메뉴고 해물파전과 감자전이 더해집니다. 이 사장은 식당에 쓰이는 식재료를 대부분 직접 농사를 지어 충당합니다. 관성 수경 농장 식당의 음식은 매우 개운하고 순수하고 소박합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편안한데, 대여섯 가지의 나물을 보리밥에 얹어 비벼놓으면 나물들 각각의 맛이 조화를 이뤄 새로운 맛을 창출합니다. 이 사장은 조리를 하면서 50%의 맛만 나도록 만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는데요. 나머지 50%는 고객들이 직접 보리밥과 나물, 그리고 고추장, 된장 등을 버무려 어떤 맛의 비빔밥을 내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희 사장은 손님이 우리 식당을 찾아 맛있게 음식을 먹고 진정성 있게 잘 먹었다고 인사를 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며,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를 기본적으로 다 담은 음식을 만들어 손님의 건강이 보탬이 돼야 한다는 의념으로 하루하루 음식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주 한수원 월성 원자력 본부와 함께합니다.